TV의 오정현입니다. 정말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절세 미녀 아나운서 아나테이너 오정현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둘이 어떻게 동갑이야? 발을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친구고요. 네. 저랑 이제 알짜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이제 프로그램의 안방마님이세요. JTBC 알짜왕. 네, MC이시고 원래 네. 건담 덕후라면서요. 건담 덕후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거는 좋아하고 잘해서 취미로 하고 있어요. 조립을 취미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게 본인 거잖아요. 네. 그 많은 것 중에 이제 선별해서 가져온 거죠? 그쵸. 네. 사실 이사하면서 많이 잃어버렸어요. 얘네도 한 10몇 개 있고 대학가 얘네보다 좀 큰 걔네들도 한 8마리 정도 있었는데 어디 갔어? 어디 하나 못 찾겠어가지고 제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보통 이제 나눌 때 SD 건담이라고 건담이 SD 건담 그다음에 이제 HG 하이그레이드가 있어요. 자. 1대 144. 그리고 얘는 RG. 얘도 1대 144 그레이드인데 조금 이제 디테일한 그런 컨셉이잖아요. 관절이 되게 디테일해서 네. 남자분들 세심하지 않으면 이걸 잘 못 만드세요. 너무 작아서. 근데 오른손 왼손을 네. 거꾸로 해요. 잠깐만. 손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네요. 무기를 띄운다고. 무기 얘 빙자벨 여기 어디 갔어요? 아 그거 지금 또 이사하느라고. 손도 오른손 두 개 껴놔가지고 지금 두 개 다 오른손이에요. 이게 잘못됐네. 불량 아니에요? 이상하다. 챔피언이가 이걸 내려보자. 하여튼 저의 첫 RG 작품. 아 이게 RG 첫 작품이에요. 네. 첫 작품 다 와요 지금 어디. 보관해놨어요. 좀비 느낌으로. 이 건담 이름은 아나요? 몰라요. 아 우리 팀장님 찾아볼게요. 이 건담은 그겁니다. 네. 아,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시간 가는 게 몰라요. 집중력도 높아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격도 얼마 안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확인해 주시겠지만. 얘가 이제 SD. 순대. 아, SD라고 불러요? SD 순대라고 부르고, HG 홍게라고 부르고, MG 멍게, RG 룽게. 룽게? 네. 퍼펙트는 제 채널 보셨던 분들은 아마 건담 해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건담이라고 갖고 있는 거 제가 두 개 갖고 있는데 제가 총각대 조립을 해놓은 거예요. 오, 총각대 70년 전이네. 무슨 말이야. 메가 사이즈 건담이라고 뭔가 많이 생략돼 있는 HG의 뻥튀기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스타일이 다른 거야. 건담을 똑같이 하지만 큰 거 좋아하고 종현 씨는 작은 것들 SD나 아니면 세세한 것들 좋아하고. 이건 맞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거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차라리 퍼펙트 그레이드 만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오늘 오정현과 이상훈이 도전할 건담은요 PG 퍼펙트 그레이드입니다. PG 여기 다 많지? 와이프가 맨날 PG 뽑아준대. 맨날 짜주지. 오늘 어제 밤에도 짜줬어. 최근에 이상훈 TV에 이제 목소리로 와이프가 출연을 했는데 아 진짜? 반응이 뜨거웠어. 압출하는 것도 엄청. 아 그것도 그거를 방송으로? 여성분들 연예인분들 중에 건담 덕후가 몇 명 있어요. 강은비 씨가 하시고 레인보우의 지수기도. 근데 있는데. 저는 네. 덕후긴 하지만 네. 많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PG를 처음 해봐요. 저도. PG 처음 해봐요? 네. 퍼펙트는 처음 도전이에요. 근데 얼마나 걸리? 20시간? 초보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 24시간 걸렸다는 블로그를 봤고요. 그 제가 강은비 양의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강은비 양이 한 17시간 정도 17시간? 걸렸다고 하고 그게 아마 LED 킷을 넣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최고 전문가분이 하신 게 10시간이래요. 그러니까 하루에는 못해. 이틀! 이틀로 나눠서 내일까지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따단! 와 건담 이제 유니콘 건담의 댄싱 노른이고요. 네, 꼭 한번 보내주세요. 맞죠? 이건 여성한데? 요거는 이제 아 누구보다 이게 남성용 유니콘 건담이에요. 이제 그 유니콘 건담에
이 친구는 주인공이고 이 친구는 이제 약간 상대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니콘 모드,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어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변신까지 되는 그러니까 모습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보시면 네. 여기는 이제 디스트로이어 모드라고 이제 유니콘들이 열렸을 때고 네. 반대로 돌리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닫힌 모드, 유니콘 모드 그렇죠. 그래도 정현 씨가 왔는데 네. 내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둘이 조립을 누가 빨리 하느냐고요. 나보다 빨리 조립하면 이거 둘 중에 원하는 걸 줄게. 뭐야! 둘이 다 줘야지. 둘이 다 주라고? 당연하지. 일찍 하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지. 만약에 제가 져서 그냥 빈손으로 가면 그래야 웃기지. 와서 조립했는데 내가 더 먼저 하면 오늘 그냥 조립만 해주고 너는 그냥 오늘 빈손으로 밥만 얻어먹고 미리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 내가 어떤 얘기를 했지? 너가 이기면 이거 두 개 다 가져와. 그래. 두 개 다 줄게. 그래. 근데 만약에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할 거야? 두 개 다 줄게. 그럼 그냥 진짜 빈손으로? 어. 헐! 그러면은 이거 뭐 리얼이야. 이거 내가 내 사비로 산 거예요. 여러분들 50만 원 그냥 두 개 다 합쳐서 거의 한 48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저는 이틀 출연하는데 아무런 내 그 게스트비가 없습니다. 네. 웃기는 거는 네. 이렇게 와서 이틀 동안 진짜 개고생하고 하나도 안 가져가요. 웃기는 거 빈손으로 가야 제가 얘기 하나 보니까 정신 안 차려요. 제가 훨씬 빨리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리얼이야. 나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48만 원 뺏길 수 없거든. 나도 이거 내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내가 이겨서 너 빈손으로 보내야 돼. Round 1 Fight. 나는 퍼즐 10시간? 9시간? 10시간? 앉아서 한 거 말고 제일 오래 했던 거는 페인트 칠. 잠을 안 자고 거의 3시간 한 거. 응, 그 정도. 저 못하겠습니다. 두 개 하시고 가져가세요. 천재인데? 누가 더 먼저 조립을 할지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열어서. 진짜 다르다. 스케일이 다르다. 야 이거 이틀도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뭐 어떻게 찾아? 와우. 자 한번 보여주세요.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유니콘과 댄시 노른입니다. 이거 한번 우리 조립 대결 이게 몇 분이 걸릴지 지금 현재 시간 5시 반입니다. 잠깐 이거 뜯고 할까요? 어 그럴까요? 네. 페어플레이로 이거 뜯고 할게요. 오케이. 제가 사실 건담이라는 프라모델을 조립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소손이에요. 아, 굉장히 잘 부러뜨려서. 아 진짜? 어? 너는 아주 승부욕이 넘치는구나 지금. 너무 많은데. 아 너무 많다 진짜 이게. 이게 그러면은 조립 팁이 있을 거야. 팁은 좀 알려줘. 어떻게 팁이야? 이게 H54면은 이게 H를 찾는 거야? 예, 어 그쵸. 여기 보면 써 있어요 알파벳이. 그럼 그거 분류까지만 합시다. 분류하고 시작합시다. 네. 근데 또 어려운 게 ABCD 이런 게 아니고 뭐 WC 이런 거. WC 화장실 아니야? 아, 분류하는데도 진짜 시간 엄청 걸리겠다. 안 하던 거라서 그러지. 응. 시작되면 스트레스가 없어. LMN, UVW, OPQR, HIJK, ABCDFGHIJK, LMN, OPQR, SU, 알파벳이 헷갈려. 서울대 나온 애가 ABCD 하고 있어. 지금 이거 넘는 것만 해도 지금 한 시간 지나고 왔어요. 자, 연장. 아, 이거는 허리 아파서. 연장 갖고 왔어요, 여러분. 나도 립밤 하나 준비했습니다. 문방구 가가지고요. 금딱지라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라 그래서 제가 여기 립밤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방송 나가서 선물 받은 거고 네. 이건 원래 쓰던 거라 봐봐요, 한번 느낌으로. 오! 괜찮아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쁘기도 하고. 와! 분류만 30분 걸렸네. 오정현 아나운서와 함께 5시 5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다들 립벌을 쓰셨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툭툭툭 뜯어가지고 쓰는 게 더 편한데? 아 근데 안 예쁘잖아요 그러면. 그 반칙이에요 반칙. 이거 뗀다고? 저는 손을 툴툴툴툴 하면 빠져요. 어 그러네? 자 Y 내가 쓰는 거 어디 있어 지금? 기다려봐. 뭘 기다려? 여러분들은 오정현 아나운서가 무보수 노동만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보실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가 PD 두 개를 안고 기쁘게 퉁당당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이게 LED입니까? 네,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난이도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냥 많다 뿐이지. 이거는요?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것 좀 잠깐만요. 잠깐만요. 땡큐. 우리 조용히 합시다. 이거 집중합시다. 야, 어디 끼라는 건지 여기 끼라는 거야?
아, 야, 너 건너 맞아? 아,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 야, 이럴 거면 내가 줄이 밖에 두 개다. 고쳐주고 있어, 내가 이거. 야, 그럴 거면 내 얘기를 왜 했어? 진짜 안 물어볼게. 이제 진짜 안 물어볼게. 매너 있다며. 아니, 무슨 매너나 해. 나는 엄청 긴장하면서 내가 너 덕후라 해가지고 와, 씨, 어떻게든 이겨야지 그랬는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네, 안 건드렸어요. 자, 시작! 어떻게 해? 왜? 제21인데 I11을 뜯었어, 어떻게 해? I11 이거 적어놔야 돼, 이거 진짜. 승부는 내가 봤을 때는? 아! 안 돼, 안 돼. 그만해! 이거 하고 있어. 이 피도 눈물 젖을 거다. 아, 이제 하다 보니까 알파벳이 어디 있는지 알고 이제 알겠어요. 방을 따로 쓸게요. 우리가 둘이 나 저쪽 가서 카메라 따로 들고 와서 나 저쪽에서 할게. 예! 네. 몸통 끝! 어? 나보다 빨리 가네? 어, 빨리 했는데 이게 쓸데가 없어. 이제야 이제 본 실력이 나오면서 이제 역전이 되는 거군요. 어머, 나 이거 하나를 빼먹었어. 그러니까 계속... 섞지 마라. 이거 네 거니? 내 거야. 내 거야. 야, 가져가지 마. 일단 보고 가져가. 2시까지 한다 해도 반에 반이나 하겠습니까? 이제 아직도 발바닥 보이네. 마이 갓. 괜찮아? 아니, 괜찮아. 조금 깨졌을 뿐이에요. 오. 아니. 뭐야? 오정현 딱 이미지 생각하면 도시적이고 차갑고 똑부러지고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아 진짜 너무 털털하고 예쁜 시야겠죠 우리가? 네? 너무 예쁜 시야겠죠? 30분 그죠? 40분 지나가요 거의? 지금 1시간 반 지났어요. 1시간 반 지났다고요? 네. 훨씬 조금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 나 40분 지난 것 같은데? 우리는 되게 안 지루한데 지루하시겠다들. 이거 꽂아봐. 이렇게 꽂으래. 넌 예습이야, 예습. 아, 다 했어. 아, 진짜 이거 꽂아봐. 왜 이렇게 빨라, 너? 진짜 빠르다. 나 너 나보다 지금 느린 줄 알았어. 난 집에 갈 거야. 너가 문장 보고 네가 잘 알았어. 핀셋 내 거야, 안 빌려줘. 핀셋도 필요했다니까. 그래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안 지루하네. 건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좀 보실 것 같아요. 자주 출연을 할게요. 아이고, 오세요. 대도전, 대도전. 계속 와서 공짜로 출연해주고 조립만 해준다 다는 거야. 온갖 핍박에도 해맑은 오정현. 으 정말. 오늘 우리 이거 지금 4기인데 왜 이렇게. 거의 난 지쳐진다. 거의 포기. 벌써 포기한다고? 아니 포기는 아닌데 지금 이거 꽂았고 그 다음이 이거. 어? 그 똥물뱅이 어딨어? 똥물뱅이? 꽂으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거? 어, 어 꽂았어. 내가 천재가 아니고 네가 바보야. 지금 4분의 1은 했어요. 16시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 새벽 2시엔 끝내야 내일 또. 솔직히 밤새 구하면 제가 일이 자신 있어요. 저 좀 지치네요. 저도 저는 안 지치니까. 아싸, 내가 갈수록 유리해. 오, 나 날아가는 듯. 야, 뭐 추웠는데요? 소리는 들었어. 그러다 그 FC 이런 거? 어, 그런 거. 여기 있어! 있어, 그 안에? 어. 오케이, 내가 할게. 여기. 오케이. 와, 씨. 오정현 찾아줘. 그치, 새도 봐. 와, 너무 행복하다, 지금. 나 방금 약간 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 그치? 와, 야, 오늘 내가 도와준 거 너가 다 훔쳤다, 지금. 근데 약간 머리도 좀 좋아야 될 것 같아. 머리 회전이 돼요. 똥물뱅이 어딨어? 꽂으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어, 꽂아. 어차피 우승은 이상우. 빠르다, 빠르다. 좀 짜증난 거 아니죠? 조금 이제 약간 현자 타임 오는 거 같은데요? 현자 타임 몰라요? 몰라요. 이거 문제야. 나 지금 이게 없어졌어, 진짜. 나 T18이 없어. 헤어플레이. 아, 나 진짜 없어. 어떡해. 관절 고장? 아니, 이거. 있어? 어? 그거 아니야? 아니, 야, 어,
아니 그게 왜 없어? 이거 꽂아놓은 거 이거 하나 꽂은 거고. 야 나한테 하나 있는데. 뭐야? 여러분 페어플레이 합시다 여러분 진짜. 오빠. 어? 나 진짜 너무 안돼. 야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어차피 사오는지 아니면 내가 있는 걸로 해. 아 미안 난 진짜. 진짜. 그니까 애초에 야 왜 나보고 자꾸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지? 퇴적한 거 아니지? 아닙니다. 나 환자에? 너가 여기다가 떨어뜨리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응. 언제 떨어 뒤집어 씌우려고. 내가 여기 간 적이 없어. 아니 너 계속 나한테 줬잖아 그거. 날개를 나한테 조립해달라고. 그러면서 빠진 거야. 야 이거 진짜 어떡해. 진짜 나 사람을 의심해도 이거 나 혼자 조립했어. 이거 엄청 빨리 했어. 아. 나 추가 시간 5분 이런 거 없냐? 야 내가 뺏긴 시간이 지금 더 많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몸통은 둘 다 완성을 했고 저는 두 개, 몸통? 발도 두 개까지 완성을 했고요. 발은 저도 두 개 완성했어요. 네, 발은 두 개 다 완성했습니다. 에?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발이 무릎까지? 제가 무릎까지 지금 거의 대박 사건. 정현 씨 이제 발목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간 새벽 12시 50분입니다. 네. 아직은 하면해요. 그래요? 다크서클도 없고. 나 손이 너무 아프거든. 손이 왜 이렇게 까졌냐. 오마이갓. 아유. 너 뒤 있니? 뭐야 어떻게 생겼어? 없어지진 않았을 거고. 이런 날개 이런 날개. 내 잘라놨을 텐데. 이거 말한 거잖아. 20, 여기, 20일. 이거. 어, 20, 20일 넣어가지고 꽂은 건데? 이거. 꽂은 거야? 응. 땡큐. 오케이. ABCDEFGHIJK. 메가 사이즈 그거는 장난이에요. 진짜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RG가 할 만했다. 내가 또 큰 거 좋아하니까 60분의 1 스케일이거든. 실물 대 그거야? 그렇지, 그렇지. 실제 공장이 없잖아. 재원상으로 만화상으로 오는 거지. 우와 다리. 오 예. 멋있다. 리스펙. 예. 티투가 무슨 색이야? 티투? 내 기억으로는 금색 같은 건데. 난 이게 티투였어.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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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회색 느낌. 야, 미안한데 투가 아닌 것 같아. 난 티투가 없는 것 같아. 너랑 달라. 야, 나 그냥 스케줄보다 더 빡세다. 아, 일부러 그런 거지 지금. 아니야. 빼려고. 수술 지금 너도 지금 살짝 지금 지친 거 같은데. 자, 2시 40분까지 30분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K1. 아, 많아 보이는데 조금씩 그래도 정리가 좀 돼가는 거 같아요. 네. 나는 뭐 내일 몇 시간이면 끝난 거 같은데. 나도야. 어? 와 미쳤다 미쳤어 이거. 오 딱 소리 났는데. 와, 어떡하냐 이거. 딱 맞아. 할렐루야. 아멘. 예. 전 여기까지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자 스탑 여기까지. 여기 40분입니다 여러분. 40분. 저는 다리 두 개랑 몸통 하나 있고요. 정현 씨는 다리를 만들다 만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장이랑 팔 그리고 머리 등부 쪽 완성을 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내일 또 몇 시간이 걸릴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기운 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내일 봐요. 안녕. 이튿날입니다. 이제 몸통까지는 똑같고요. 그리고 상우 씨는 발 다리까지 됐고 거의 완성이 됐고 저는 발 두 개는 됐고 다리 한쪽을 만들고 있어요. 왼쪽 다리. 거기에 저는 등부까지 지금 진짜? 거의 갔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거는 네. 이 퍼펙트 그레이드 너무 예쁘잖아요. 집에 가져와서 꼭 DP해 놓고 싶어요. 피눈물 철철 흘리면서 이상훈 너무해 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내가 어제 이거만 한 3주를 잡고 있었던 거야. 진짜 풀어질 것 같은데. 야, 그렇게 무조건 어? 됐어? 된 거 아니냐? 이게 여기가 아! 나 이거 팁 알아. 이게 바깥에 있으면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해. 여러분들 이상훈 TV를 위해서 이렇게 이거 열매 씨가 엄청 비싼 친구입니다. 이 친구 어디 돈 주고 못 불러요. 내 몸값을 몇 배는 되는데 여기 와서 공짜로 이렇게 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아싸! 보이시니까 다리 하나 완성. 이름 지어주자. 아니 뭔 이름을 지어. 얘네들 이름 없어? 얘네 한 명도 없어 이름. 그냥 다 아이언맨은 아이언맨이고 슈퍼맨은 슈퍼맨. 얘네들도 얼마나 이름을 갖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What?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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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 올라갑니다. 대박 사건 롱다리. 초롱다리. 이거 봐. 조용히야. 속도 차이가 납니다. 아, 집을 보고. 아우, 나는 뭐 화장실 갔다 내렸다. 아유, 뭐 먹을래? 떡볶이 순대. 튀김? 알았어. 이거 안 보여드렸죠? 좀 복잡하고. 근데 제가 지금 망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만들고 두 개를 만들다가 다른 걸로 넘어가고 막. 자, 그만. 이거만 붙이고 C 8. 하신 거예요? 아, C입니다, C. 네, 아나운서 육성으로 들으니까 그것만 편집해가지고 돼요. 반복으로 한 10번 하려가지고. C 8 C 8 발음 좋았지 않아요? 네. 네. 자, 일단 저는 상체 그래서 하체까지 완성됐고요. 이제 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아, 여러분 스티커는 안 붙일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좀 웃으면서 하라고요? 웃음이 안 나와요. 그래도 좀 웃어요. 드디어 티를 버리나요? 버립니다. 약간 눈이 침침해지고 있어요. 야, 뒤 안에 너 여기 이세 그런 거 다 만들어놨어. 야, 만들면 뭐야. 안 꼬고 그냥 꽂았는데. 저는요, 일부러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되죠. 이거를 다시 빼서 다시 하더라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오, 과정을... 내가 봤을 때 너 내일도 와야 돼. 아니요, 그런 과정을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빼놓고요. 진짜 이거 문제를 다 바로잡고 있어요. 나 좀 짜증내서 야, 나 안 할래, 진짜. 그러면은 이 반대편 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오늘 하루를 개맞췄는다. 얘기 다 만들어진 거 내가 봤는데? 이럴 때 한번 일어나주면 딱 보입니다. 아! 누가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당신 거 아닙니까, 이거? 제 건데요. 저 이거 건드린 적이 없잖아요. 넘어오지 마세요, 와, 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제 카메라 돌려봅시다. 있어줘야 되고 이 큰 게 하나 밑에 있어줘야 돼. 아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다 뜯어야죠. 뭐 어떻게요? 어떻게 뜯어? 야, 나 폼이 하나야. 이거 일났어. PC가 내가 하나가 없어졌어. 15가. 아 있다. 와 예. S18. S18. 좀 조심해 주세요. 아 네. 변신 시키는 거 외에는 설명이 50페이지까지거든요. 저는 지금 3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저 31인데요. 어? 중간에 뭐 빼먹었어요. 아, 그래요? 스치는 바람에 마지막까지 영화를 포기할 순 없어 혼자서 되뇌었어 오늘도 사실은 막 또 자정을 넘길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네! 자정이면 뭐 양호합니다. 아 그래요? 맞다. 야, 너 꼭 유튜브 해놔. 내가 도와줄게. 만약에 하게 되면 많이 구독해주세요. 조금 뭐 자랑하자면 제 채널은 컨텐츠가 이제 클린 컨텐츠라고 아빠랑 엄마랑 같이 본다더라고요. 왔다. 우와 진짜 멋있다. 대박이다. 건담 하는 이유가 있구만.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네.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네. 똥손이. 네, 금손까지는 아니어도 똥손은 아니다. 이건 일단 이걸 한다는 자체는 똥손 아니야. 왜 말도 안 되는 게 확 나오지? 우리가 3시 반에 시작을 했나요? 5시간 조립을 했고요. 뭐 저는 이제 거의 머리통이랑 위에만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조립하는 거랑 팔 조금 하고 있고요. 네. 자, 마지막까지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여기 작업실에 있으면 지금 밖이 어두운지 환한지 하나도 몰라요. 창이 없어요. 창을 다 막아버려서 여기 마치 백화점 같아요. 큰 그림이죠. 저도 여기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아, 꿈의 공간 아닙니까? 우리는 집 안에 방 하나 있는 게
제 정말 큰 소원이었는데.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아니,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크게 벌릴 줄은 몰랐어요, 저도. 17회는 없다, 지금? 없어. 탈락. 진짜. 실격. 아. 어딨지? 아, 내가 왜 이렇게 잘라놨지? 어딨지 하고, 야, 여기 있다. 이거만 지금 한 200번 한 것 같은데? 와! 찾았어? 조울증 같아. 어,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아까 잠깐 하실 때, 어, 나 야, 손가락 너무 아픈데. 나는 하나도 안 아픈데. 안 아프지! 힘 쓰는 건 다 내가 했는데. 그래도 고맙고, 이렇게 와줘서. 지금, 뭐야? 지키려나 해야 되나? 와, 대단하다. 뿔이 나오네요. 와 대박. 드디어 A가 나옵니다. 이게 A입니다. 악착같이 빨리 달립니다. 인정사정 봐주셔서. 제가 마지막 스퍼트를 위해서 니퍼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오, 니퍼가 좀 훨씬 쉬워진 것 같은데? 그동안 내가 연장 때문에 조금 늦었구나. 지금 벌써 10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 밖은 지금 깜깜하겠네. 대낮에 들어와가지고. 자, 이제 36페이지, 그러니까 36쪽입니다. 제가 이걸 좀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좀 분류해서 놨다가 계속 흐트러지네요. 드디어 손과 팔을 잇습니다, 여러분. 오! 여기 들어갈 때 대박 비율이다. 10시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자, 여러분, 저는 대망의 헤드를 꽂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오! 자, 이제 일단 등장만 완성하면 됩니다. 애니 어딨냐고! 화가 좀 났네 이제. 드디어 촬영 시간 지금 굉장히 오래되니까 드디어 이제 조금씩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내라 본색을. 여러분! 자, 저는 이제 날개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두 마리는 제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냥 피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야. 승부의 색이 냉정한 거야. 어, 12시 넘었다. 아, 12시 넘었잖아. 여러분 보셨죠? 어우,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그래요. 마무리를 화려하게 하시네요, 오늘. 어, 여기 있어. 스티커 여기 있어. 스티커 있었는데. 오, 대박. 와, 5시 반에 시작해서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그래서 오, 어제. 멋있다. 총 몇 시간인가요, 그러면? 15시간 만에. 오, 반죽 때리고요. 네. 네. 제가 패배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잘할 줄은 몰랐죠? 네.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정현 씨 이 정도까지 못할 줄 몰랐죠? 저는 네. 유니콘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남아있고요. 네, 벤신 오르는 그래도 나름 완벽하게 됐습니다. 함께한 네. 소감 어떻습니까, 정현 씨? 오늘 어제랑 오늘 이틀이거든요. 네. 진짜 생각보다 진짜 어렵네요. 어렵고 생각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동안 하던 RG나 뭐 이런 거와는 차원이 다르네. 정말 퍼펙트. 일단 원래는 사실 내기로 하면 조립만 하고 그냥 가는 건데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나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유니콘과 배신 오르는 리뷰까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현 씨 인사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너무 수고했어. 어떻게 하냐?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어? 네가 해. 아니 진짜로? 네가 안 할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아, 나 이게 없어. 미안해. 있어. 오, 천재인데 너 어떻게 알아? 이것만 네가 해줘. 이것만 해줘서 다 해준 거야 지금. 아, 이게 쉽지 않아. 이거 나 잘못했나 봐. 이거 아니잖아. 너무 작잖아. 아, 이거 뭐야? 난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분명히 했는데 해서 제대로 된 게 뭐 몇 개 있냐 지금. 막 거꾸로 했잖아, 뭔가 여기가. 망했다. 아, 나 진짜 이거 다시는 안 해.